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입덕 미션. 아까 우리가 이거 물, 불 뭐 다 짰잖아요. 그러면 아까 실제로 그 희철이랑 농지호랑 네. 최고의 조합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러면 희철이랑 농지호는 어때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네. 오늘 옷도 커플 옷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 우리 희농대, 우리 콩소. 자, 팀전으로 이제 아레나. 아레나전 이제 결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나전을 할 텐데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수비팀이 덱을 먼저 구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물이야 근데? 아, 저희 관련된? 뭐 물 나오면 생수로 나오겠네 그럼. 아무근 물까? 수면 안 돼. 아, 수면 안 돼. 아무근 눈을 찌른대요. 이씨 이러고.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덱 하나로만 짜주세요. 와 짤게요. 이거 완전 어렵겠다. 이거 잘 골라야겠다. 무조건 이겨. 걱정하지 마, 외야. 자. 짠. 불이 좋은 것 같은데요. 불. 불이 좋은 것 같은데요. 불. 방금 불이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무 하는 거 나무? 방금 나무로 한번 해볼까 이런 소리. 저거 지금 일부러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물이 잘 났지. 그냥 물이 제일 낫다고 하는데요. 그냥 물이 잘 났지. 그냥 물이 제일 낫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옆에서 희철 씨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줄 알아요? 네. 어차피 제 말 듣지도 않아요. 어차피 제 말 듣지도 않아요. 완벽해. 우리 다 찼어요. 마음껏 두어봐. 절대 못 들어. 불, 돼지, 물은 자기가 뭘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은 또 자기가 잡아먹힐 상성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암흑이나 빛은 무상성이야. 약간 암흑은 비자고도 그냥 얻어오고 모든 거랑 얻어오니까 결국은 약간 조합만 잘 맞추면 좋거든요. 자, 갑니다. 됐나요? 아레나 들어와서 한번 유리에 들어오세요. 자, 갑니다. 자, 바로 결투 가볼게요. 그래서 자,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전 들어오기도 해봐.